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배가 없고 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운임주수는 계속 올라가고 해운주들, 조선주들 다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선정 오셨네요. 현대 미포조선을 선정을 네. 해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일단 선박이 없다라는 거, 네. 노화 선박들이 또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그 선박 교체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가동을 할수 있을 만한 선박들의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일단 발목을 잡고 있고 네. 또두 번째로 본다면 물동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회복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또다시 증가되는 그렇기도 수치이긴 해요. 네. 합니다만 미국이라든지 또 먼저 백신 접종을 맞았던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집단 면역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경기가 완연하게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병목 현상 때문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중단이 됐었다가 또 물동량이 확 증가를 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해상 운임 지수들이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BDI 지수 그 또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3개월 사이에 거의 뭐5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 또 클락슨 성가 지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박을 건조를 할때 기본적으로 한 척당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수주를 하고 또 발주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6주 연속 상승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사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자회사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주력으로는 석유화학 제품을 또 운반을 한다든지 중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그 선박을 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수 있고요. 네.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가도 좀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대 지금 미포조선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이 아주 지금 조선업 중에서는 가장 지금 주가 상황은 가장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요. 다른 지금 조선 기업들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조선사들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로서는 양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네. 있고요. 지금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를 투자를 하면서 거제도나 울산의 경기 상황을 좀 봅니다. 특히나 주택. 오피스텔 좋아요. 임대시장이라든지 이런 연관성 있죠.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국조선해양을 8만 원대 소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지역경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서도 약간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기후정상회의를 했던 것처럼 그렇죠. 탄소 네.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19년도 말에 국제회사기구가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량을 낮춰라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탈황 장치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LNG를 연료로 해서 운반 그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네. 선박 위주로 이제 발주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도 애시당초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에 좀 멀어지게 된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기술력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LNG선 선박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마치 우리나라 조선사들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가지 이제 주요 이슈가 현대중공업이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 미포조선의 또그 모회사라고 볼수 모회사, 있기 네. 때문에 현대중공업 전체 그룹 하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네. 어쨌든 가장 대빵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 그 현대중공업이 하반기에 네. 상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관심사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